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일이 생겨서 소액 결제 현금화를 직접 사용해 봤거든요. 오늘은 제가 사용해 본 방법과 후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소액 결제 현금화에 대해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 오늘 이 영상 준비해 봤으니 많은 분들께서 도움되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또 유튜브에 있는 수많은 홍보 영상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정보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소액 결제 현금화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소액 결제 현금화란 본인명의 휴대폰에 소액 결제 한도를 판매하여 비상금으로 교환하는 방식인데요. 모바일 상품권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모바일 상품권이 주로 배달이나 쇼핑에 사용이 되었는데 요즘은 소액 결제로도 구매가 가능해지면서 저처럼 급한 비상금 마련할 때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여러 군데 알아보고 이용했던 곳은 참페이라는 공식 업체였습니다. 정말 쉽고 빠르게 비상금 마련을 도와주셨는데요. 진행 과정부터 입금까지 5분에서 1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마침 휴대폰 소액 결제 한도가 100만 원 정도 남아있어 전부 다 이용했었지만 필요한 금액만큼 소액도 가능하기에 급한 비상금 필요하실 때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 사용 중인 본인 명의의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사용 가능한 새로운 비상금 해결 방법이 있다는데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지금 알려드린 방법대로 진행하시면 최대 500만 원까지 쉽게 비상금 해결이 가능한 방법을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그 방법은 바로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해서 비상금을 마련하는 통신 비상금 서비스입니다. 통신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소액 결제 한도가 있는데 23년 초부터 이 소액 결제가 일반적인 사용권만 아닌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 후 공식업체에 판매하여 쉽게 비상금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꼭 공식업체를 통해 이용을 하셔야 안전하게 비상금 마련이 가능하며 사기 및 우호가 업체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 기존 대출 같은 경우는 신용등급이나 이력이 남아 신용관리에 지장이 있지만 이 통신 비상금 서비스는 이력 및 신용등급에 전혀 지장이 없어 아주 유용한 상품이니 급한 비상금 마련하실 때 상담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추천드리는 공식 업체는 참페이라는 정식 업체입니다. 알아보니 매입 수수료도 가장 저렴하고 신속하고 빠르게 처리해 주시더라고요. 급한 비상금 마련하실 때 참페이에 상담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65일 24시간 상담도 가능하여 급한 현금 마련하실 때 추천드립니다. 공식 홈페이지 주소 및 신청 방법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니 필요하실 때 꼭 상담받아 보시길 추천드려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누구나 쉽고 빠른 비상금 마련 참페이.